compañía, Juanita.코타나? 사제들의 성스러운 도시 하이체리트가 코타나! 주인님? 빨리 조치해야 해요! 더 심한 충격을 받기 전에 서둘러요! 기다려! 서두르지 마! 빨리 안전한 곳에서 수리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사라질 거라고요! 넌 헤일로에서 코타나와 날 죽이려고 했어. 수칙대로 행동한 거였다고요. 저희들은 인덱스를 가졌고 주인님은 제 시설을 파괴하려고 했잖아요. 결국 제 시설을 파괴했고요. 이제 제 임무는 주인님을 돕는 것뿐이에요. 예전에도 항상 마음은 주인님 편이었어요. 있겠습니까? 살릴 수 있습니까? 글쎄요. 기억 전체 심한 충격을 받았어요. 메모리 구조가 너무 불안정해요. 우리 기술자를 부르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치프! 됐다! 사자들의 성스러운 도시 하이체리트가 지구로 오고 있어요. 플러드도 몰려와요. 다 얘기할 시간은 없어요. 여긴 위험해요. 그레이브 마인드는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냥 메시지야. 계속 들어보자. 하지만 포탈이 어디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몰라요. 포탈 너머에 방법이 있어요. 플러드를 막는 방법은 남겨진 헤일로를... 제프, 아크를 찾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오라클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린 포탈 너머로 진격한다. 사제와 보루토를 무찌르자! 좋다. 하지만 우린 여기에 남아서 여길 지키겠다. 못 들었나? 당신들 세계는 파멸할 거다. 플러드가, 그레이브 마인드가 지구를 노린다. 일단 오염되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거다. 엘리트 함장, 당신도 지구의 절반을 파괴하지 않았나? 솔직히 우리의 적은 플러드만이 아닐걸? 플러드 부자 단 하나로도 종족 전체가 몰살된다. 아비토만 아니었다면 이 행성 따윈 전부 날아갔을 거다. 제독님, 코타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코타나라고?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까 못 봤나? 현재 세뇌된 걸 수도 있고 그 방법이라는 것도 플러드의 함정일지 몰라. 하지만 만약을 위해 포탈 너머로 가봐야 합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함장도 잘 알잖나. 인류의 최후의 보루는 바로 여기 지구란 말이다. 그런데 포탈로 간다고? 인류의 운명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어. 여기서 결사적으로 버티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 아니, 이 장치 말대로 해야 플러드를 막을 수 있다. 코타나의 말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지구뿐이다. 정말 코타나를 믿나? 예, 물론입니다. 제프, 이건 아마 자네가 내린 최고의 결정 아니면 최악의 결정이겠군. 그 결과를 내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군. 부르트 전합니다. 엄청나다! 반장님, 적어도 3배가 넘습니다. 이제야 게임이 되는구. 전함대 사격기식, 놈들을 모두 불태워라. 사제 같은 전함은 안 보인다. 벌써 착륙한 게 틀림없어. 알겠습니다, 함장님. 저희가 추격하겠습니다. 장관인데 충분히들 감상해둬. 착륙하면 바로 놈들과 붙게 될 것. 먼저 함장님의 전함 착륙 지점을 확보한다. 인장을 놓치지 마라. 다들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리 지금 전쟁 중이다. 모두 정렬. 알겠습니다. 자, 모두 전대 앞으로. 하늘을 봐! 저건! 이봐! 반동 팔지 마! 지금 조심하십시오. 위치 좋고 공격을 개시하십시오. 고탈간! 대단한데요? 왜 신고할까요?
있어. 여기서 버티면.
지점을 잘 받았습니다. 타국할 것만 있으면. 조심, 대문이 바로 포함돼 있어. 일단 최소한 다르겠지만 여긴 익숙하지가 않아서.
우와, 대원들 다들 들었지? 탱크를 골라드릴까요, 주인님? 이건 상태가 괜찮긴 한데 장비는 좀 오래된 거예요. 90mm짜리 대포 맛이 어때? 있는 부대와 합류하여 지도실로 가는 길을 확보하라. 서둘러요. 그쪽이에요. 아들 조심해. 불청객이 왔다. 호스트가 나타났다. 야호. 빨리 가야 해요, 주인님.
역사를 내밀듯이